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모니터 하나를 여러분들께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은 여러가지 실용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집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보다는 아무래도 큰 모니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큰 모니터를 집에 두기가 애매한 점이 공간 활용을 되게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성능 좋은 큰 모니터, 거기에다가 공간 활용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니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는 LG 모니터이고 모델명은 LG32UN880 제품입니다. 모델명에도 표기되어 있듯이 32인치 모니터입니다. 패널은 IPS 패널을 사용을 했고 해상도는 무려 4K입니다. 3840x2160 해상도를 지원을 하죠. 주사율 같은 경우는 최대 60Hz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엄청난 게이밍 모니터까지는 아닌데 게임하는데 일반적인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그 정도 주사율이죠. 화면 종류 같은 경우는 LED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네 이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화면 비율은 16: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답 속도는 무난하게 5ms입니다. 그리고 LG 모니터답게 디스플레이 HDR을 지원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그래픽 작업이나 좀 더 실감나는 게임들 아니면 영화 감상을 할 때 매우 최적화된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을 알아봤는데 네, 스펙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높은 스펙에 속해 있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모니터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단순히 책상 위에 스탠드 형식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책상에 고정해서 360도를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아, 360도를 회전한다고 해서 이 모니터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책상을 중심축으로 컴파스처럼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360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니터 자체로는 6가지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틸트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스위블 그리고 피벗,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책상을 고정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후 그리고 좌우로 활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책상에 설치하면 아 이거 조금 까다로운 거 아닌가 설치하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바로 고정해서 달기만 하면 그냥 바로 끝나요. 엄청 깔끔한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거 덕분인지 선정리도 매우 깔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상이 조금 좁다 하시는 분들이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매우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적화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모니터와 넓은 데스크 환경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이 제품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이 모니터는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웹서핑을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조금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고해상도를 돌리게 되면 화면 찢어짐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니터는 프리싱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 찢어짐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FPS 게임들을 할 때 배경 자체가 되게 어둡다 보면 거기에서 적들이 나오더라도 적들을 잘 감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다크 모드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 어두운 화면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못 찾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크맨 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암비를 높여서 어두운 것들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기능이죠. 게임들을 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적보다 내가 더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데 내가 뭐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고 그게 컴퓨터로 전달이 되고 그 컴퓨터가 연산을 한 다음에 모니터로 전달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그 반응 속도가 그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액션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픽 카드에서 인풋 신호를 그대로 모니터에 전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5W짜리 스피커가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피커가 없이도 네, 모니터 하나 가지고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리더 모드, 플리커 프리, 색 약자, 색 보정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LG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LG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모니터에 그 스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기보다는 이 LG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도장 면에서도 매우 편리하죠. 아, 이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살짝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책상 두께랑 책상 깊이인데요. 다양한 책상에 설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는 책상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조그만 책상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책상 두께 같은 경우는 최대 90mm까지 고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90mm면 거의 한 10cm 조금 안 되는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책상에서는 대부분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상 깊이 같은 경우는 116mm까지 설치할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이 모니터를 설치해서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모니터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크릿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카카오 미니 C 스피커 제품을 총 30대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비슷하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 이벤트 참여 방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서 배송 메시지에다가 유튜브 진블로그 채널 영상 보고 왔어요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을 받고 나서 구매 승인을 하게 되면 이 카카오 미니 C 스피커 제품을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벤트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품을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상품도 모두 소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왕 모니터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사은품도 같이 챙겨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몰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집에 모니터를 두기는 도와되고 근데 모니터가 좀 큰 거였으면 좋겠고 공간 활용까지 더 필요하다 하게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LG 울트라 파인 디스플레이 360 32UN 880 제품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